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2,433명이 1,242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76.4%, 세액은 33.2%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된 데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 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대기업 집단 주주의 신고 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부를 편법 상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